이건 첩벽이 때문에 새끼를 초산이라고 하나만 낳아요. 그러나 이제 그 이게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염소장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풀밭에서 풀을 먹고 또 거기서 새끼도 낳고 그러고 저녁에는 이렇게 염소장 허름한 창고로 들어와서 그래도 비 오면은 일이 다 들어와요.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. 뭐 염소 키우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했어요. 그냥 있던 동네 사람들이 우리 창고를 사용하던 걸 그대로 사용해서 투자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한 쌍을 키웠는데 많게는 수십 마리가 되죠.